49이요. 49? 59. 59이었어. 39? 59이라고? 65년생. 제가 워낙 이렇게까지 머리를 길렀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자르고 나니까 이렇게 스타일을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좀 세련되게 딱 잘 잡아야 나야지 약간 여성적이고 미도 흐르고 그러는데 너무 남자 같은 거죠. 머리를 잘랐는데 약간 애매모호하고 안 예쁜 거예요. 고민을 하다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다가 커트는 잘 자르는 것보다 이제 모양을 좀 만드셔야 돼요. 0.5cm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. 여기 백사이드 있죠? 가져오세요. 이분은 그냥 한 방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. 이거 자르면 쏙 들어갑니다. 여기나 탑부터 자르고 사이드를 잘라줘야 돼요. 단짝 3cm 정도 있어야 돼. 이 정도.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분은 길잖아. 이렇게 자르고 넘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. 너무 뚱뚱해 보여. 뒷머리가 포인트예요. 두 장 튀어나왔지. 1cm 위로 잡으셔야 되거든요. 이분은 1cm 밑으로 잡았어. 한 단계 위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머리가 뻥긋하게 이렇게 더 돼요. 뭉친 느낌 없어요. 그럼 시간이 지나도 이쁩니다. 뜨는 머리 같은 경우는 층을 너무 내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이세요. 이 느낌 그대로. 여기만 조금 더 자른 거예요. 윗선은 자체 안 자른 거예요. 자체 슬림하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